지하철 열차칸. 낯선 곳에서 눈뜬 청년. 그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청년에게 다가오는 열차칸 보안 요원들까지. Goedenavond. Mag ik uw legitimatie even zien? Wat is uw naam? 청년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지하철을 빠져나온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방금 전 열차칸에서 보았던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능숙하게 빈집을 스캔. 문을 따버리는 여인. 사실 그녀 또한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증상을 말이죠. 아침이 되고 식당을 찾은 청년에게 수첩을 건네는 종업원. 그것은 과거의 자신이 남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대학 최고의 해킹 실력을 가지고 있던 샘. 어느 날 학교 퀸카에게서 부탁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보안 사이트를 해킹해달라고 말이죠. Come on, son. As she leaves. Okay. 너무나 쉽게 성공해버린 샘. Fuck. Die bandana. 졸지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En allemaal zeggen ze dat het jouw idee was. Al heb ik natuurlijk liever niet dat dit uitkomt. Daarom willen we jou een alternatief aanbieden. 하지만 샘의 실력을 높게 산 고위 간부는 감방 대신 특수 시설을 제안하게 되는데. 에어컨 얼마? 그곳은 각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로 만들어준다는 비밀 양성소라는 것이죠. These visits. Hier begint een nieuwe start. Maar focussen ons op dat wat je wel kan.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든 교육생들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러야 한다는 것. Wat eten, ze hebben echt alles. Hallo? Nee? 그렇게 시작된 교육 과정. En nu ben je een hacker die kwaad wil. Wat zou je dan doen? Ik delete je data. Ga je gang. Doe maar.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최고의 교육 과정을 받게 됩니다. Al mijn data? Nee, gewoon mijn eigen schijf aan het wissen. 기존의 틀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신개념 해킹 방식을 말이죠. Ik heet Maart. Ben je klaar voor je eerste les? Ik heb dus een heel scheikundelokaal voor mezelf. Hoe onwijs cool is dat? 개인별로 맞춰서 진행되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각 분야의 마스터로서 키워내는 특수목적 교육이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해킹 실력과 체력. 샘은 이곳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말이죠. 수영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야, 영어, 시만 1등 된 게 많이 어디 갔다 나네. 선배 기수의 폭주를 바로 앞에서 목격하는 일행들. 그리고 다음 날 동기가 새로운 마스터로서 뽑히게 됩니다만. 얼마 후 다시 보게 된 동기는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얻어맞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듯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기이한 모습.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네. Eerste master, hè? Ik zag dat je van terrein af mocht. Wat gingen jullie doen?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는 샘. 그는 시설 내부의 비밀 정보까지 접근하게 되지만 Hè? Hoe heb je dit gedaan? DNA spoofing. 선생님의 만류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Niet doen. Wat doe jij eigenlijk? We willen toch allemaal iets toevoegen aan de samenleving? Ja, serieus? 이곳에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탈출을 계획하게 되는 샘. De schade die de explosie heeft veroorzaakt loopt op tot enkele miljoen. Weldadige vorm van protest om een standpunt duidelijk te maken. Ik weet een manier om langs de deurvergrendeling te komen. Dus als jij kan zorgen voor iets van afleiding. Geen probleem. Hey! 동기인 라라 또한 흔쾌히 합류하게 됩니다. 거기다 룸메이트 루이스도 말이죠. Ik doe mee. 그렇게 시작된 탈출 작전. 간부들이 사용하던 컵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로 출력. 손가락에 부착하기까지. 완벽한 지문 위조범의 탄생이었던 것이죠. 밤이 되고 탈출을 감행하는 샘. 하지만 라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라라를 찾아 돌아다니던 그들은 지하의 비밀 구역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의문의 수술 설비가 있는 그곳에는 Fuck. 한 남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수영장에서 본 선배 기수였던 것이죠. What the fuck happened here? 컴퓨터 이력을 조사하는 샘. 이곳에서 불법 시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Overlijden. Chip afgekeurd. 명령에 무조건 따르게 만드는 세뇌 칩 시술을 말이죠. Chip 8 definitief. 거기다 시설에 방문하는 고위 간부들까지. Holy shit. Sasse. Maar wat vond u van de explosie? Spectaculair. Effectief. Tja, die vent was een vader van twee kinderen. Laten zien. De masters hebben het regeringsgebouw opgeblazen. 이곳은 교정시설인 척 10대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비밀기관이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모아 세뇌칩을 시술, 제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Maak maar uit. Op je arm. Ja, zo is wel genoeg. Demonstratie is afgelopen.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샘. 하지만 라라를 두고 갈 수는 없었기에 자신의 모든 기록을 수첩에 남기게 됩니다.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죠. 하지만 샘의 일탈 행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어 버리고 말았으니 Weg. 7. Weet je waarom hier alle deuren op slot gaan 's nachts? Hiermee voorkomen we dat typen zoals jij gaan rondneuzen. Ik denk dat jij het hier heel goed gaat doen. 그는 졸지에 다음 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뇌칩의 이식자로서 말이죠. 샘의 바뀐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선생님. Okay, mark this off.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의 USB를 노리는 샘.
사실 그는 무사했습니다. 그는 비밀구역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집을 엉뚱한 곳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었거든요. 보안카메라 속 간부들의 영상을 복사하는 샘. 그러나 악당들 또한 그리 만만치만은 않았습니다. 이곳의 엄격한 보안은 USB 단 하나까지도 관리 대상이었거든요. Gistermiddag is er volgens ons inventaris een flash drive verdwenen. 자, deze uit willen maken.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며 완벽하게 쇠뇌를 연기하는 샘.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만. Heb je hem alleen gelaten bij jouw terminal? Nee. Gelukkig. Jou hebben we namelijk nog nodig. 그를 대신하여. Jou daarentegen. 선생님이 희생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끊겨버린 수첩 속 기록. Hoe gaat het verder? Je houdt het op. En nu? 이후의 기억이 필요했던 샘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Sam, stop! 뒷목에 심어진 쇠뇌칩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었죠. Sam, Sam, kan je niks meer. 엄청난 고통과 함께 Je weet wat je moet doen. 쇠뇌칩 제거에 성공하는 샘. 2. 그는 이후의 사건들을 기억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USB 사건 이후 테러 작전에 투입하게 되는 샘과 동료들. 2, 8, 4, 악당들은 세뇌된 학생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정치적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체크 begane grond. 8 나 de kelder. 이때 이번 미션 타켓과 함께 Wat doe je? Lara까지 발견하게 되는 샘. Ergens ben je daar nog. En je gaat met mij mee. Ik heb hier een flash drive met daarop keihard bewijs. Kijk, kijk. Lara에게 도망가자 이야기해보지만 역시나 단 한 개도 소용이 없는 상황. 7. 그렇게 발각되어버린 샘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위되어버린 그는 또다시 붙잡히고 만 것이었죠. 쌈! 쌈! 모든 기억을 되찾은 샘. 그는 지하철 플랫폼으로 향하게 되는데 USB 회수와 함께 정체를 드러내는 라라. Geef maar hier. Lara.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USB 회수를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죠. Lopen. Lara. 샘의 신변 확보와 함께 USB를 확인하는 악당들. Wacht even. Check eerst die flash drive. 그러자 USB에 담긴 영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당들의 허를 찌르는 샘의 바이러스였던 것이죠. Alleen maar naar alle klanten van de 10 grootste providers. Schakel hem uit. 이어지는 몸싸움과 가쁜 키스. 샘이 만든 바이러스가 멋지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잊고 있던 친구의 난입까지. 루이스! 나이스! 그렇게 샘은
악당들을 저지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 썸. 야옥. 소중한 친구들도 되찾게 되고 말이죠. 7. Waar gaan jullie heen? Mijn naam is Sam. We gaan naar huis.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차례차례 잡히게 되는 악당들의 배후까지. Minister-president Sasse en mevrouw Vermunt zijn vanmiddag gearresteerd of verdenkt. De hoofdrolspeler in dit opzienbarende schandaal met de vraag wanneer hij naar voren komt om zich bekend te maken. 세뇌당한 10대들을 이용하려 했던 검은 세력의 참교육 이야기. SF 액션 스릴러 호이 세븐이었습니다. 10대들을 이용한 테러라니 진짜 무서운데요. 철없는 청소년 사고로 몰아가기만 하면 끝이니까 말이죠.